계속 보다 보니까 왜 우리가 좀 저희가 점수가 예선에서 높았던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창피했습니다. 마이너지만 슬픈 게 아니라 암울한 거. 예, 그런 게 때문에 좀만 애틋하게만 살짝만 만들어주면서 암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돌려 그랬어요. 그래도 왜냐면 알려주고 싶었거든요. 우리는 당신들한테 당신들과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. 후에 선호 코치는 남궁현 씨였는데요. 저 질문이 있는데 왜 저를 택하셨어요? 너무 의외인데요. 물론 저는 좋아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 드러머가 가장 원하는 코치가 남궁현 씨였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싱어나 연주하는 분 같았으면 정원윤 교수님에게 가야 될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드럼 치시는 분은 저를 왜 택하신 거예요? 경험을 해왔는데 거의 독학 위주로 해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팀의 희생도 아니요, 감수하겠다는 네, 거죠? 그런 것도 있고요. 네. 네, 일단 팀에서 더 안정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뭐 앙상블 지도도 충분히 폭넓게 해주실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이 팀은 매력이 너무너무 매력이 넘치는 팀이라서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응도 좋고 매력이 있는데요 쉬운 그룹이 아니에요. 거기까지가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에요. 그 뒤에 부닥칠 불행이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해요. 예선이 3등이 저희 조에 있는 거예요. 저희가 꼴등인 거예요. 저희 조에서.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우울한 상태입니다.